자, 하나, 둘, 셋, 넷. 사장님, 금요일 밤차만 보물찾기 하도록 시간을 내게 줘. 안 돼, 지각은. 어서 빨리 출근해. 일을 해야 해. 차라리 나, 문자 보내 참여해. 네. 아니, 우리, 네. 아니, 우리 뭔, 반가워요. 네, 국내로 네. 지방방송이 많습니다. 아, 그러네. 네. 김묘선의 FM 모닝 쇼. 많은 만화에서 생쥐는 영리한 꾀돌이로 나오는데요. 이 생쥐를 잡고 싶은 사람이나 고양이는 생쥐를 잡기 위해 쥐덫에 치즈를 두고 유인하곤 해요. 영리한 만큼 잘 알 텐데 생쥐는 매번 치즈 냄새에 홀려 쥐덫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끔 쥐덫에 걸려 생쥐의 고비를 넘나들죠.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영리한 생쥐가 왜 이걸 모를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세상에 공짜 치즈는 없다는 걸. 노력 없이 얻는 건 없다는 걸.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을 때도 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결과도 없다는 걸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죠? Let me hold your h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I want you to come back. I want you to love me again. 나의 손을 잡던 그때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다시 알 수 있게 한 번만 더 손잡아줘요. 온기를 느끼게 해줘요. 바람이 불어서 차갑단 말이에요. Let me hold you. 속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다시 알고 싶죠. 마지막은 알밤 작별 인사하고 돌아서서 서 있는데 차가운
again. I want you to come back. I want you to love m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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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아침 김유선 FM 모닝쇼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간밤에 잘들 주무셨나요? 이제 서서히 동이 터오네요. 환해지고 있어요. 바깥이 말이죠. 아 춥다. 게다가 영하권 소식도 계속해서 들리고요. 얼마나 더 이 겨울은 추울까 싶기도 한데요. 하긴 또 뭐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니까요. 자 기분 좋은 아침에 출발 모닝쇼와 함께 섰고요. 오늘 첫 곡은 이하이 손잡아줘요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음악에 맞춰 하나 둘 하면서 출근합니다. 지영씨, 영주 영하 6도에요 하신 황재성씨, 육구방 친구들과 모나모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 하신 분은 김용기씨, 모닝쇼 나눔 모임 모나모. 네 이번에도 올해도 네 수고 많으셨어요. 기분 좋은 아침이네요 하신 분은 김창현 씨고요. 쌀쌀한 아침 간만에 출첵 심효민 씨. 친정엄마 생신입니다. 최현주 씨. 우리 삼남매 위해 고생 많으셨거든요.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친정엄마가 보고 싶은 날이다 하셨거든요. 전화 먼저 드리고 그리고 엄마 내가 시간 나면 빨리 갈게. 됐어 됐어 너 바쁜데 뭐 하면서도 은근 엄마 기분 좀 그죠? 최현주 씨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하면 하들짝 놀라시잖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름 또 좋아하시고 저도 며칠 전에 그랬거든요. 그런 왜 이렇게 딸인데도 아 요런 요기 살가운 느낌이 저도 없어서 현주 씨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네 오늘은 전화 한 통 꼭 하세요. 오늘도 으쌰으쌰하고 하루를 출발한다는 은동씨 기운이 뚝 떨어졌죠 하신 분은 영득씨예요. 오늘의 1등 한번 보죠. 7시 땡치고 들어오신 분은 이범수 감기. 이범수의 감기요? 이기찬의 감기가 아니고요? 이범수? 김범수도 아니고 김범수씨가 감기를 이범수의 감기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기는 이기찬씨 곡인데 요 곡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볼게요. 이순주씨고요. 2등은 최재영씨예요. 3등은 박학봉씨. 4등은 진윤주씨. 오늘의 5등은 권호성씨. 6등은 이현석씨. 7등은 이재수씨. 8등은 심규태씨. 9등은 박학봉씨. 오늘의 10등은 김용기씨. 요즘 밖이 캄캄하니까 일어나기가 너무 싫어요. 네, 변정혜씨. 일어나면 괜찮다니까요. 퇴근길 겨울 날씨 같던데 아침은 안 나가봐서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겨울 날씨 같아요. 날씨. 저는 어제 새벽에 깜깜할 때 나왔다가 깜깜할 때 퇴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도 춥고 밤에도 춥더라고요. 어제 친구들 만나서 야식으로 콩국하고 토스트, 비빔만두, 떡갈비 먹고 잤더니 팅팅 부었어요. 그래도 야밤에 나갔다 오니 너무 즐거웠다는 양은득 씨. 콩국 이거 정말 대구에만 있는 거죠? 그 위에 왜 유부 같은 거 이렇게 둥둥 떠있는 이건 뭐지? 그거 해장용으로도 많이 드신다고 태어나 처음 봤던 그게 콩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맞지 않나요? 네. 그 집에서 토스트도 같이 팔던데. 그 외에도 민영씨 재미있는 순이놀이 이합하셨어요. 상민씨, 경희씨, 윤태씨, 순옥씨, 세욱씨, 태용씨, 상호씨, 웅진씨, 수정씨, 씨, 강희 씨, 성용 씨, 은하 씨, 또 상원 씨, 민규 씨, 호근 씨, 상훈 씨, 병락 씨 등등 많은 분들 출첵 도장 쾅하고 찍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1부 여러분들의 신청곡 간줄 브리핑. 2부는 금요일엔 다짜고짜 퀴즈 꽁트와 함께 퀴즈 준비하고요. 3부는 밥차 오늘은 동구로 향할 거예요. 자세 위치와 암호는 잠시 후에 오늘은 찾아가는 보물찾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모닝 가족들 다 참여하실 수 있는요. 동구 쪽. 자, 그리고 4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시 이야기 함께 하시죠. 김묘선의 FM 모닝쇼 1, 2부는 경북대구 한우협동조합 한우왕,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대구축산농협 팔공단강 한우, 영천전자고등학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W호텔 대구은행 칼라디움, S스튜디오 대구점, 일룸, 서한, 현대오일뱅크, 메인즈, 경상북도개발공사 공동제공을 함께해요.
그래도 참 행복했었는데 1년이면 괜히 돌아올 수 있니 기다리란 말도 하지 않는 거니 제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던 이기찬의 감기를 듣네요. 네, 현주 씨 출근한 후 친정엄마께 전화 한 통 드려야지 하셨고요. 네. 저는 매일 아침 7시 40분쯤 엄마께 전화를 드립니다. 딱히 뭐 할 말은 없지만 식사하셨어요? 이 한마디로 어머님의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좋은 듯하다고 아버지 엄마 사랑합니다 하신 분 우기성 씨. 아 매일 아침 7시 40분. 이게 숙제가 될 수 있지만 요 일상이 살짝 걸러지게 되면 서로 걱정하게 되는 얘가 왜 전화가 안 오지? 이렇게 맞다 어머니 오늘 괜찮으신가? 이런 대단하세요. 오늘 저의 베스트 프렌드 찬이의 소식입니다. 진급을 했다고 진급했다는 전화에 제가 진급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이상사 진급 축하해. 군 생활도 잘하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 잘 챙길 바란다고 서현우 씨. 그렇구나. 지금 군 복무 중인 친구의 진급을 축하해달라고. 오전에 엄마 수술이 있으셔서 여든차를 쓰고 서울에 다녀와야 합니다. 수술이 잘 끝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아들도 열감기가 3일째고요.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정현 씨. 여기도 새벽에 아들내미 코피 흘려서 그거 뒤처리한다고 잠설치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더니 피곤하다는 성균 씨도 계시고요. 아들이 휴가 나왔다가 오늘 부대 복귀합니다. 자는 얼굴 보고 나왔는데 복귀 잘하고 군생활 잘하라고 전라도 광주까지 가야 되거든요 하신 황재성 씨. 이게 아버지 마음인가 보다. 그죠? 이제 묵묵히 아침에 군복무할 아들 녀석 얼굴 지그시 바라보고 아버지는 나오시고 그 마음은 또 모닝쇼로 보내주시고 이러니 우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셔 이런 얘기를 아들들이 한다니까요. 추울 때 쌀쌀해질 때 다시 복귀하니 걱정이 많으실 테지만 건강하게 잘 군복무 마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물어본다.
아침 한줄 브리핑.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출범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민주노총도 참여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올 3분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고용 부진으로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성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인수도 추가했습니다. 초등학생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방 전무는 자식 문제로 무리를 일으킨 점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대리 수술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우선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강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성 여자 컬링 선수들을 위해 경북 의성 군민들이 모은 후원금이 김민정 감독 부부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수들에게는 지원금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번 주에 절정을 맞겠습니다. 경북 군위는 영하 7도, 고령 김천은 영하 6도, 영천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 영천 10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찬바람이 계속되다 일요일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아침 한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짜고짜 퀴즈쇼 꽁트와 함께하는 퀴즈. 아, 우기성씨가 아침 7시 40분에 매일 엄마한테 전화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 위에 우성균씨가 같은 우가인데 너무 다른데요. 저도 좀 바뀌어야겠습니다 하셨고 그 위에 또 다른 우가 우남수씨. 언니 우리 신랑 이제 차 타고 라디오 들을 텐데 꼭 전해주세요. 김번개씨 나랑 10여 년 살아줘서 고마워. 축하해라는 말 아침에 좀 안 어울렸지만 그냥 애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기에 그러려냐고 넘긴다. 여보야 그리고 언제나 지금처럼만 건강히 연주랑 살자. 이렇게 네 우가들 네 우성기지 표현에 의하면 우가분들의 네, 나란히 들어온 문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퀴즈 풀 준비되셨죠?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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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심심해요 죽겠어요. 윤가 뭐예요 심심하지 않아요? 나는 할멈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어. 할멈 뒤치다 꼬리 하느라고 난 바빠 죽겠는데 뭐가 심심해. 이거 가지 말고요 나하고 코근육에 바람이나 좀 쐬러 갈까요? 요즘에 그 핑크 무식이 그 핑크 찰인가 그 핑크 뮬린가 뭐 아 그거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그거 보러 안 갈래요? 아 그건 갑자기 왜? 아 그거 그리고 갑자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거야? 아무튼 추운데 거길 왜 가? 추워서 싫어. 아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집구석에다 박혀있고 그냥. 아 그러니까 나도 동달아서 심심하잖아요. 아 그렇게 심심하면 차라리 동남아를 가 동남아를. 엄마야 동남아요? 아 나 동남아 보내주려고요? 아이고 아 진짜로 동남아 가도 돼요? 참말이에요? 아 참말이지 그럼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동남아가 뭐야 동 동네 나 남아있으면서 동네 할망구들이랑 놀으라고 그게 동남아야. 제발 좀 옆에서 귀찮게 하지 말고 아 나가서 놀아. 문제 이 식물이 생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분홍빛의 이 식물이 조경용 식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외래 식물인데다 생명력도 강하고 국내 토종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된 게 없다 보니 이게 마구잡이로 막 심어도 되느냐 이거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1번 핑크 뮬리 2번 핑크 찰리 3번 돼지풀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자, 이 식물 요거 그냥 막 심어도 되나 요 지적이 나오고 있어. 1번 핑크 뮬리 2번 핑크 찰리 3번 돼지풀. K Will Sista and the boyfriend Fresh Winter Project We falling in love with you.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그댈 생각해 눈꽃처럼 빛나는 너를 담아
K-Wheel, 시스터 등등등 많은 가수가 함께 불렀던 핑크빛 로맨스 핑크 뮬리. 요즘 핑크 뮬리 정말 큰 인기죠. 전국에요 축구장 면적 15배 규모로 심어진 걸로 파악이 됐어요. 이게 근데 생태계 교란 위험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우려의 이유는 핑크뮬리가 주로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자라는 외래 식물인데다 생명력이 무지하게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국내 토종 식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확산 속도라든지 조절 요거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1번 핑크뮬리. 나중에 헤헤이 우리 어제 왜 침 얘기했었잖아요. 이 생명력 네 잘 알아보고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핑크 뮬리였고요. 해군의 주인공은 8163 류정선 씨. 두 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엄마 난 잘 모르겠어요. 다른 물고기들은 다 어준대요. 고래는 포유류예요. 이상해요. 근데 왜 고래만 포유돼요? 그지? 곰곰이 생각하면 신기하지? 엄마 고래 진짜로 보면 어떨지도 궁금해요. 아 나도 고래 보고 싶다. 그래? 너 매일 보고 있잖아. 내가 맨날 고래들 보고 있어요? 그럼 니네 아빠 고래잖아. 어렸을 때 고래 잡았지? 잡식성에 백고래도 이렇게 크지. 또 가만 보자, 술 좋아하는 술고래지. 술 마시면 아빠 어떻게 노래를 막 고래고래지 막 고래고래 노래 부르잖아. 완전 고래지 뭐. 어때 고래 실제로 보니까 신기해? 아빠가 고래예요? 그럼 전 엄마가 더 신기해요. 엄마는 그런 고대 같은 아빠랑 왜 결혼하신 거예요? 문제! 최근요 이곳의 뱃속에서 각종 쓰레기더미가 나와 충격을 줬어요.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이곳의 위장에 플라스틱 컵, 가방 등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무게가 무려 6kg이었대요. 진짜 환경오염에 대한 경종인데요. 자, 그렇다면 뱃속에 쓰레기더미를 품고 있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갈매기, 2번 문어, 3번 꼬리? 1번 갈매기, 2번 문어, 3번 꼬리?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아마야의 고래 사냥이었어요. 진짜 TV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싶은 그죠? 고래라고 7살 아들이 방금 말합니다.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2308님도 계셨고 진짜 함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동물에게 우리가 제일 나빠요. 사람이 제일 나쁘죠? 그죠? 네. 아무튼 일회용품들 사용도 좀 자제를 정말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뭔가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이었어요. 정답은 3번 고래였습니다. 고래? 한 골뱅이가 먹고 싶어요 하신 이태영 씨도 계셨고 오늘은 윤술 같은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써니 파이팅 하신 김명숙 씨도 계셨고 네. 자 오랜만에 대놓고 힌트 고래 하신 조영미 씨도 계셨고 환경 문제 너무 심각하죠 엄준홍 씨. 언니 목소리 바뀔 때 표정도 바뀌어요? 아 보고 싶어요 하신 0742님 보도 뭐예요. 자 최고의 주인공 세 분을 뽑았어요. 세 분 3번 고래 0824 홍효숙씨 그리고 언젠가 정답자가 되어보겠죠? 하신 심주연씨 네 이렇게 세 분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퀴즈 저 아빠 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저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어요. 내년에 봄에 결혼하잖아요. 야,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귀한 내 딸을 시집 보내려니까 아빠가 무지하게 아깝지만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니까 아빠는 기분 좋은걸? 아 근데 아빠가 엄마를 두고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슬프고 자꾸 마음에 걸려요. 에이 아빠 걱정은 하지마 딸. 너는 네 행복만 찾으면 된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저거를 또 각별히 아끼시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럼 이건 어떨까? 네가 결혼할 때 네 엄마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렇게만 해주면 아빠가 전 재산을 다 털어줄 그런 의향도 있거든. 들려드릴 곡은 김정은의 솔로 히트곡 프로포즈예요. 김정은은 여러분 이 그룹의 멤버였거든요. 히트곡 칵테일 사랑 90년대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이 그룹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칵테일 사랑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대학로에 가면 있죠. 네. 자, 이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김정은의 솔로 히트곡 프로포즈 흐르고 있고요. 김정은이 속했던 이 그룹 90년대 큰 사랑받았던 네. 이거 94년도 곡이었죠? 네. 마로 나올 뻔했어요. 자, 이 그룹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샵 23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오늘 정답은 NG였대요. 네. 정답이 노출될 뻔했었기 때문에 행운의 주인공 세 분 뽑았는데요.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 3652, 6297, 그리고 5624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밥 차는 동구예요. 동구. 동구 어디냐면요. 아양아트센터 정문 건너편에 빨간색 천막이 있을 거예요. 그쪽 대로 쪽 있죠? 네. 식당 많은 쪽. 동구 효목동 아양아트센터 정문 건너편에 빨간색 천막이 보일 거예요. 거기 밥채가 나가 있어요. 누구든지 가시면 되고요. 암호 되시면 도시락 받으실 수 있는데 오늘 암호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멋 한 가지. 자존심 킬힐. 그랬나루지. 한 손에는 책 이런 거. 환상 주얼리 뭐 이런 거 다섯 글자로 암호 되시고 한정식 도시락 샌드위치 과일 도시락 좀 골라 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보물찾기 함께 하시면 백화점 상품권, 전통시장 상가 상품권, 외식 상품권, 떡케이크 교환권, 워터파크 이용권, 꽉 나와도 문화 상품권. 푸짐한 선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요 아양아트센터 네 정문 건너편에 빨간색 천막 오늘 밥상맨들 그곳에 나가 있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이라서 안전하게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상등 켜주시는 센스. 그리고 추우니까 우리 꼼라맨들 만나면 살짝 웃어주시는 센스. 자, 오늘은 밥차 효목동 아양아트센터 주차장 그러니까 건너편 쪽에 빨간 천막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밥차는 효목동 동구예요. 아양아트센터 정문 건너편에 빨간색 천막에 꼼라맨들이 나가 있어요. 암호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멋 한 가지. 나 이걸로 멋부린다. 다섯 글자 되시고 네, 도시락들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냥 하지 마시고 보물찾기도 함께해 주세요. 너무 멀다 하는 분들은 문자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오늘 아양아트센터 정문 건너편에 빨간색 천막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가셔서 도시락들 받으시면 됩니다. 3부에 돌아올게요. You can't tell me I ain't fly. Drop the top and take a sip. Hit my car, drives itself. I got white girls blushing, homie. College girls rushing on me. All my diamonds custom, so they clutching and they touching on me. Ooh, think it's vegetables. Ooh, think it's edible. Ooh, it's incredible. Ooh, ooh, ooh. I smell like fun number 99. Section full of fine dimes. Bitches staring at me, saying wow. Unforgettable, ooh. Like that King Cole, Gucci berry wine. Han 아침을 만들어 선물하고 분내 맘 알런지 몰라 따뜻한 마음을 만들어 나눠주고 분내 맘 알런지 몰라 그때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김묘선의 FM 모닝쇼. 쇼 금요일 3부 오늘은 도시락들 받으셔야죠. 동구예요. 동구 효목동 아양아트센터. 왜 그쪽에 식당 이렇게 쫙 늘어서 있는 대로 쪽 있죠. 그 아양아트센터 정문 건너편 네 지금 빨간색 천막 안에 우리 꼼라맨들이 나가 있어요. 도시락 받으러 가시는 모닝 가족들은 비상등 켜주시는 센스 그리고 추운데 쓰는 꼼라맨들 보면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오늘 암호 드시고 도시락 받으시면 되는데 한정식 도시락을 드셔도 되고 샌드위치 과일 도시락도 됩니다. 그냥 가시기 아쉬운 분들은 보물찾기 함께 하세요. 꽝 나와도 문화상품권 챙겨드리는 꽝 없는 보물찾기. 오늘도 백화점 상품권, 전통시장 상가 상품권, 외식 상품권, 떡케이크 교환권, 워터파크 이용권 등등등등 많은 선물을 푸짐하게 들고 나가 있어요. 암호가 뭐냐면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멋 한 가지예요. 너무 멀다 하는 분들은 문자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방금 지나왔는데 지복씨. 방금 지나왔는데 1340님. 헐 집 앞이었는데 이경민씨. 아 우리 집 앞인데 엄준웅씨. 아헤이
이게 2부 끝날 때 말씀을 드려야 3부 방송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조금 많은 우리 그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밥차를 신청합니다 하시는 것도 좋아요. 모닝쇼 홈페이지 네 밥차 신청방에 간단한 이유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이쪽으로 밥차 배달을 할까 하면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 일하느라 바빠서 그냥 지나쳤는데 추우실 것 같아요. 신승현 씨 그러게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죠. 아 아직까지는 살짝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물찾기는 몇 자리 조금 남아있고요. 도시락은 괜찮은 듯 하거든요. 오늘은 효목동 아양아트센터 정문 건너편에 빨간색 천막에 모닝 가족들이 나가 있습니다. 오늘 결혼한 지 15주년 되는 날 작년에도 문자를 보냈는데 벌써 또 1년이나 같이 살았습니다. 네. 신이형래 씨의 15주년 결혼 기념일도 축하하고요. 두툼한 지갑. 현금은 없지만 이 두툼한 지갑이 내 멋이라는 강희 씨. 발가락 양말 진짜요? 정장에 발가락 양말과 샌들. 아! 딱 뭐 살아있네 하셨는데 웃으려고 보내신 거죠. 박성 여자들이 좋아하는 취향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발가락 양말과 샌들 정장에 이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런가 하면 스키니 바지. 전 언제쯤 도시락과 보물찾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도시락과 보물찾기 안 해도 스키니가 어울리는 거 보면 이미 제 멋에 사시는 분이네. 최선이시에요. 목도리는 안 해. 전 추우면 목이 따뜻해야 하는데요. 신랑이랑 딸은 목도리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아유 저러다 얼어 죽지. 황현아 씨. 검정 스냅백. 요. 예. 김영곤 씨. 한겨울 맨발. 저는 스타킹 느낌이 너무 싫어요. 심선혜 씨. 고등학생이에요? 네. 이젠 안 돼요. 우리 나이를 생각해야 돼요. 그건 내 얼굴 하시는 김현우 씨도 계셨고요. 자 도시락 10개 정도가 남았네요. 아 오늘 금방 빠졌는데요. 자 그 앞에 계신 분들까지만 가능할 것 같네요. 보물찾기도 한 자리 남았고요. 도시락은 10개 정도. 자 모닝 가족들은 비상 깜빡이 켜고 진입해주세요. 그래야 모닝 가족이구나 식별할 수 있고요. 암호는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멋 한 가지.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far away.
애니 드림일도 3부 첫 곡이었어요. 지금 보물찾기 종료. 도시락은 5개 정도? 네, 그 앞에 계신 분들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아양아트센터 네, 정문 건너편에 빨간색 천막 안에 모닝 가족들을 위한 밥차가 나가 있어요. 도시락들 누구나 받아가시면 됩니다. 한정식 도시락, 샌드위치 과일 도시락 중 골라가시면 되고요. 도시락은 어떻게 받아요? 암호 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받아가시면 돼요. 네. 어느 분이든 상관없고요. 자, 오늘 보물찾기는 벌써 쫑 끝났어요. 도시락만 몇 개가 소량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 암호가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멋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길동 가르마 만화 둘리에 나오는 그 길동이 고길동의 가르마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고길동 가르마라 그러더라고요. 하신 서상우 씨도 계셨고 흩어진 머리 정리된 머리는 왠지 나가지 않아.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진 이렇게 자연스러운 내추럴 이런 머리가 좋다는 권용태 씨도 계시고요. 네. 이 노래 들으니까 연말 다가온 것 같아요. 수연 씨, 전창열 씨도 겨울 느낌이 물씬 나는 곡입니다. 아, 신나는 겨울 느낌 크리스마스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핸드크림이요. 항상 이렇게 손이 거칠거칠해서 이렇게 촉촉한 요 유분기를 잘 머금고 있는 그 손의 느낌이 나만의 뭐 정원기 씨도 계셨고요. 자, 지금 현장에 추우니까요.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모닝 가족도 벌써 많이 모여 계세요. 자, FM 모닝쇼 3부와 4부는 CMK푸드, 텍스터머 촘촘망, 영진전문대학교, 경북대구 한의협동조합 한우왕, 대구 강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사킥서비스그룹 DGB유페이, 영천전자고등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장보고 식자재마트, GM솔루션, 담디엔시 주식회사, AW호텔, 이시아가구백화점, 신라식품, 퀸벨호텔 웨딩, 리더스원, 월드패밀리 잉글리시코리아 주식회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국대닷꼽새, 법무법인 큐브, 하이마트 범원 애거리점 공동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다니고 살리고 쇼 밥상 채워. 당첨됐다는데 주소를 어디로 보내야 되죠? 네. 그 문자가 소개됐다고 다 당첨은 아니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모닝쇼에서 단문자가 갑니다. 당첨되셨습니다 하고요. 네. 오늘 밥차는 동구 효목동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황금 한 대 모여 계세요. 자, 진상규 씨를 불러보죠. 꿈남의! 네, 현장에 나와 있는 행복은 나누고 사랑은 곱하는 지금 동엽 씨가 네. 도시락을 나눠주러 도시락 나눠주러 왔구나. 네. 진상규 대신 김동엽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와. 그만 이제 그만. 네. 오늘도 범상치 않아요. 오늘 몇 분이요? 네. 흥이 상당히 넘치신 분 오셔가지고. 제가 피곤해요. 자, 도시락은 얼마나 남았어요? 도시락은 지금 3개 남았습니다. 아, 두세 개 정도? 네. 네. 오늘도 일찍 잠깐, 빠졌네요. 두 대 들어오시는데요.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시면 이제 끝! 이제 끝! 도시락 끝! 네. 종료. 종료입니다. 네. 오늘 날씨 많이 춥죠? 네, 춥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입이 얼었습니다. 네. 얼른 빨리 보물찾기 끝내야겠어요. 그죠? 네. 자, 우리 바로 네. 이제 보물찾기 이제 노래 또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준비한 노래? 우리 면서지 오늘 노래가 또 컨셉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물찾기를 못 하시고. 네. 가, 우리 보물찾기 하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과 지금 간에 통화 내용. 네. 나는 보물찾기 하고 가겠다. 안 된다. 빨리 와라. 아, 내용을 한번. 설정이 있구나. 좋아요. 있구나. 들려드릴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사장님, 금요일 밤참은 보물찾기 하도록. 시간을 내게 줘. 안 돼, 지각은. 어서 빨리 출근해. 일을 해야 해. 차라리 나. 문자 보내 참여해. 네. 아니, 우리.
네. 아니 우리 뭔 반가워요. 네, 국내 네. 지방 방송이 많습니다. 아, 그러네. 네. 자, 오늘 얼른 보물찾기 한번 네. 해봐요. 녹색지대의 노래. 네. 녹색지대 한번 불러봤습니다. 녹색지대 좋았고요. 네, 첫 번째 분 이제 바로 아 선물을 먼저 드려야 되겠군요. 네. 자, 우리 선물. 자,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은 양치할 때 저는 네. 치약과 같은 마음으로 던져보겠습니다. 고민 많다. 치약과 네. 같은 마음. 치약은 어떤 마음인가요? 네, 선물들이 착착 잘 달라붙도록 던져보겠습니다. 선물 받으세요. 자, 이분들 너무 업됐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 회복동 사는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선물 먼저 한번 열어보시죠. 선물은 두구두구두구 선물은. 오호! 외식 상품권입니다. 이 리액션. 이 준비된 지금, 리액션. 오신 분들이 다 흥이 많으신데, 이분이 가장 흥 대장이세요. 네. 자, 우리, 외식 상품권 챙겨드릴 거고, 누구에게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신나는 김묘선의 밥차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네. 오늘 밥차와 또 이 보물찾기 함께 한 모든 분들이 네. 행복하게 쭉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슨 이분의 부녀회장님 같았어요. 그렇죠, 부녀회장님. 현목동 부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분들이 오늘 주체가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선물 다 열어보시고요. 혼자 본인들끼리 잔치하고 계십니다. 그 재미죠, 뭐.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 대구시 남덕에선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보니까 선물 좋은 거네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백화점 상품권 축하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야겠네. 네, 아니요. 특별 사우리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어디를 가시든 날아서 가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11시에 방송... 문 여는데 뭘 지금 가요? 그렇죠. 이분 가서 기다리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자, 누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전하실 건가요? 신랑에게 한마디 할게요. 네네. 아침에 태워달라 그래서 지금 태워주고 오는 길에 잠깐 라디오 듣다가 왔거든요. 네. 네, 신랑 때문에 오늘 행운도 건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보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신랑분 성함 한번. 권순복입니다.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분께 모든 분들께 우리 선물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유난히 진짜 흥이 많은 흥부자들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 와보시면은요. 네. 기다리시는 동안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굉장히... 이게 밥차 현장의 즐거움이죠, 뭐.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혹시 그 열어보셨는데 꽉 나오신 분들도 문화상품권 잘 챙겨드리시고요. 네. 현장 마무리 잘 해주세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많은 선물과 도시락 들고 또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구에서 네. 지금 두 분만 인터뷰를 하셨지만 네. 선물은 다 나눠드렸어요. 네. 푸짐한 선물 지금 모여 계신 분들 꽤 많이 모여 계신데 네. 자, 선물과 함께 도시락 나눠드렸고요. 오늘 밥차는 암호가 그거였잖아요. 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내 멋 한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보죠. 사장과 직원의 차이 나는 노래였다고 차장은 씨. 저희 백화점으로 오라고. 네, 수연 씨도 있었고 아침부터 왠지 한 잔들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신 예지 씨도 있었고 오늘 밥차 분위기 끝내주네 너무 웃겼다고 전미선 씨도 계셨고요. 네, 지난주에 선물 공개를 안 했었는데 백화점 상품권 누가 가져갔을까요? 제가 갔지 여신. 허은아 씨도 계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오늘 결혼 15주년 기념일 남편 문자가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잘 투닥투닥거리면서도 살고 있다고 더 잘 지내보자고 정주희 씨도 계셨고요. 핑크 립스틱 이수희 씨 그리고 동안 앞머리 네, 함께 보내주셨고 자그마한 눈 하신 분은 0052님 아찔 속눈썹 김수경 씨, 또 내의 안 입어 박종준 씨, 멋을 위해서는 내의는 절대 입지 않는다고 남겨주셨어요. 또요 왕뽕은 필수, 네 하신 성은경 씨 계셨어요. 이게 왜 어깨에도 뽕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키높이 깔짝 많았고요. 한겨울 치마. 박혜진 씨, 또
의외로 발가락 양말이 많네요. 목엔 스카프. 그러니까 채온유지 짱, 머세도 짱이고요. 하신 이목기씨도 계셨고요. 그중에 이제 행운의 주인공들을 뽑아야 하는데, 자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요 분입니다. 선글라스요.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거 없으면 이거 섭섭하지 하신 권승재씨, 키높이 깔창 권순성씨, 발가락 양말 요거 웃으라고 보내주신, 왜 정장에 발가락 양말 신고 샌들 하셨던 곽성훈씨, 목에 스카프 하셨던 이목기씨, 이렇게 네 분 축하드립니다. 자 앞에서 준비 없는 밥, 아 밥차 지대라고 했었죠. 녹색 지대 준비 없는 이별 원곡 만나보시죠. 지난 시간 내 곁에서 머물러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맙다고 다시 또 살게 돼도 당신을 만나겠다고 아 그 말해야 할 텐데 떠나는 그대라도 편하게 보내줘야 할 텐데 눈을 감아 지워질 수 있다면 잠이 들면 그만인데 보고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는 밤이 두려워져 아 그댈 보낼 오늘이 수월할 수 있도록 미운 기억을 주지 그랬어 벌써 금요일
밥차 속에 더더 즐거웠어요 하신 현정씨, 아침부터 목청껏 따라 부릅니다 하신 미영씨, 매번 너무 먼 곳이었던 것 같은데 마침 제가 가는 길에 오늘 밥차가 왔어요. 너무 좋아요 하신 황인성씨는, 네, 과일하고 샌드위치 도시락을 받으셨네요. 1543님, 도시락 받는 분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아침에 듣고 있는데 마침 출근길 딱 찾아주시고 화장 후딱 하고 나섰어요. 도시락 너무 잘 먹을게요. 오늘 하루 자랑 많이 할 것 같네요. 보물찾기 참여 못해 아쉽지만 다음엔 꼭 함께해요 하신 1543님, 네, 삼공난도 한번 오시죠 하신 서대교 씨도 계셨고요. 길을 지나다가 둘째가 빵집 이름이 나쁘다고 하길래 행복을 굽는 빵집인데 행복을 왜 굽냐고. 행복은 지켜야 되는데, 어?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행복이 없어진다고. 나쁘다고. 나쁘다! 네, 김희정 씨였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는 이나영 씨는, 머리 세팅 예쁘게 한 거 모닝쇼에 사진을 수두룩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요걸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 못해드려서 섭섭하셨던 거예요. 가끔 문자 소개 안 돼서 홍, 치뽕, 네, 속상하신 분들 계신데 문자 잘 소중히 보고 있어요. 아, 트레이닝 바지에 늘어난 티셔츠 입고 눈곱도 덜 떼고 새벽에 김치찌개 먹고 싶다던 작은 아들 위해 가지고 참치 넣고 보글보글보글 끓여서 전쟁 같은 등교 시간을 보내고 지쳐서 툭 소파에 앉았는데 달력에 내 생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헛웃음만 나네요. 이게 뭐라고. 42살이나 먹었는데 약간 허탈하고 서운한 기분은 뭘까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난 오늘 태어나서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보낼게요. 하신 5694님. 이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렇게 뭐 거하게 챙기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나를 위한 작은 보상 같은 거,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이렇게 좀 챙기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은, 그리고 그런 걸 좀 옆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맛에 라디오를 듣는 거죠. 모닝쇼에서 떡케이크 교환권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거 봐. 아우, 라디오 좋다. 이런 생각. 내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보내주고. 네. 5694님,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오늘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덕진, 내가 아는 한 가지.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안 올지 몰라. 그런 때가 왔다는 건 삶이 가끔 주는 선물.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는 널 만났다는 건 외롭던 날들의 보상이. 이별이라는 것 또한 사랑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추억일지 몰라.
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하루는 님께 보이소하신 효리. 네,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시고 응원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 둘째 딸 경민이 대학 면접이 있어요. 내일은 인천에서요. 써니 DJ 그리고 우리 토끼 가족들 함께 응원해 주실래요? 네가 원하는 선생님의 꿈 꼭 이루길 바란다고 안철아 씨였고요. 좋았어. 나도 생일 두 달 남았어. 하신 이게 벼른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김천의 우기씨. 자, 볼로냐 어린이 그림책 축제를 준비합니다. 대구 MBC 1층 특별 전시장이고요. 그림책은 어린이가 만나는 첫 번째 미술관. 이탈리아 역사 깊은 도시 볼로냐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도서 박람회 볼로냐 아동 도서전과 함께 책 축제를 개최하는데 원하는 분들은 문자머리에 그림책 석자 적고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내일은 첫째 딸 7번째 생일. 네, 시원아 생일 축하한다. 이여영 씨. 덕진 오빠다 하신 미선 씨 계셨는데 성우 오빠도 만나봐야죠.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문자머리 그림책 한 분께 넉 장의 티켓을 준비할게요.
그림책 축제. 4살 된 저희가 요즘 책 읽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림책 전시회 다녀오면 좋아할 것 같은데 하신 북구의 이태건 씨께 선물을 준비해 드릴게요. 딸내미 친구도 함께 데려가도 되겠네요. 넉 장의 티켓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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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선곡 출근을 못하겠는데요. 신미은 씨. 오늘 신랑 44번째 생일입니다. 바쁜 계절이라 힘들 텐데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박수님 씨였고요. 우리 집 첫 번째 부물 태희 7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태희야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이쁘게 자라줘. 한현진 씨. 어제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사는 게 바빠 잘 못 챙겼어요. 서방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자. 최영미 씨. 그러니까 너무 다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알콩달콩 이렇게 변함없이 살고 싶다는 이런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친정 부모님 김장 장사 도우러 대구에서 경주 왕복하러 가요. 날씨 춥지만 열심히 하고 올게요. 든든한 따님 6341님이었고요. 진미경 씨는 아들 훈련소 입소시킨 지 13일째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마음이 좀 안정이 됐네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 또 아들 걱정에 가슴이 자꾸 먹먹해요. 누구나 다 가는 곳이라고 담담하게 입소하던 아들. 오히려 엄마인 제가 더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듣지 못하겠지만 저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거든요. 그래,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가는 곳이기에 우리 아들도 잘 해내고 정말 멋진 진짜 사나이가 될 거라고 엄마도 믿어. 건강히 잘 지내고 멋진 모습으로 수료식 날 만나자. 육군훈련소 29연대 훈련병 정기성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항상 응원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중한 아들들 군대 보내신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진미경 씨였어요. 날 추워지니까 걱정이 많아지네요. 하지만 누구보다 건강하게 재임무 잘하고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2010번째 졸음쉼터씨 이야기. 고속도로에 있는 졸음쉼터는 오늘도 운전자들에게 얘기해요. 피곤해요? 그럼 와서 쉬었다 가요. 주차 공간도 넓고 햇살도 좋아서 잠시 쉬었다 가기 좋아요.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 쉬었다 가세요. 고속도로에 졸음쉼터가 생긴 뒤로 사고가 많이 줄었대요. 그럼요. 피곤할 땐 쉬어야 돼요. 머리가 복잡할 때도 몸도 마음도 쉬어줘야 됩니다. 모모씨 아침 밑줄. 삶이 쓸쓸한 여행이라고 생각될 때 터미널에 나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다. 짐 들고 이 별에 내린 자요. 그대를 환영하며 이곳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다시 떠날 때 오직 이 별에서만 초록빛과 사랑이 있음을 알고 간다면 이번 생에 감사할 일 아닌가. 황지우의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중에서.
엄마가 아파서 아들이 늦게 입대를 했어요. 훈련 잘 받고 엄마 투석 잘하고 있어. 수료식 때 만나자. 논산훈련소 27사단 5중대 4소대 2분대 임설민 잘 알아 믿어. 3934님 초등학교 1학년 딸 웅크리고 학교 가는 뒷모습 왜 이렇게 울컥하죠 하신 3822님 아 다시 듣고 싶다고. 네, 팟캐스트 있어요. 모닝쇼 파에시옷 팟빵 검색하셔서 모닝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음악까지 함께 듣고 싶으시면 네 너튜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튜브에서 DGMBC F4 검색하시면 모닝쇼가 또 음악까지 그날 함께도 음악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언니 마지막에 인사할 때 가끔 이름 불러주시잖아요. 저도 2시간 꽉꽉 채워드는 여자예요. 권은미 씨도 고마워요. 마지막 곡은 김덕용 씨의 신청곡 우리 7.19들 감기 조심하자 박승화 사랑인가 봅니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써니 DJ 김효선이었습니다.